네, 미국 주식 어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자유와 함께 무작정 따라해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해. 계속해서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의 미국 주식은 페이스북이네요. 네, 페이스북 페이스북. 얼굴 책으로 우리가 한참 네, 불렀던, 맞습니다. 네. 2012년에 상장했던 가격이 38달러였습니다. 지금 한 7, 8년 됐는데 지금 38달러였고요. 사실 무작정 따라하기 하고 나서 저희가 11월 1일 날 처음에 소개했었는데 그 당시 주가가 191달러였는데요. 6월 20일 날 어제 아침 기준으로 보면 230달러가 됐고 오늘도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요. 20%가 또 상승하면서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캘리포니아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가는 논란이 많이 있지만 2004년에 허버드대 동문인자 룸메이트인 사람들과 해갖고 뭐 아이디어를 뭐 훔쳤다 뭐 해갖고 싸움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식에서 했고요. 2018년 8월에 이제 22억 명의 월간 사용자, 활성화된 사용자 수를 기록했고요. 현재는 26억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6억 명이라는 숫자가 감이 좀 그러신데요. 결국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항상 이럴 때마다 3분의 1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각도 있고 3분의 1이 앞으로도 갈 길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예, 페이스북이 되겠습니다.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같은 게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옛 동문을 찾기도 하고 친구를 네네. 찾기도 하고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을 창업했다는 그 창업 스토리가 네. 굉장히 영화로 제작될 만큼 조금 독특하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그 영화 제목이 소셜 네트워크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때 결국은 어떻게 몰래 가갖고 아이들을 훔쳐갖고 결국 법정 문제까지 간 건 아마 유명한 일화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커버그의 시각과 워낙 그 아이디어를 냈던 하버드 동문들의 시각이 워낙 또 많이 다르니까 이거 영원한 이슈거리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2008년 당시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10년 전인데요. 26세 나이에 처음으로 포브스 세계 부자 1000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785위였는데요. 작년 11월에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렸을 때가 전 세계가 8위였습니다. 8위. 그래서 저게 이제 노란색에 쳐놓은 게 이제 여덟 번째 부자였고요. 그 당시 623억 달러 자산이었는데요. 이건 이제 오늘 이 시각 현재입니다. 이 시각 현재 제가 또 이거 딱 그 업데이트 왔는데요. 오늘 현재 자산이 847억 달러로 이제 돈을 좀 더 불어났죠. 이분이요. 그래서 이걸 그 네 단계가 뛰어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사람 이름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자리를 뺏어왔냐, 이렇게 올라갔냐를 말씀드리면, 남미에서 최고 부자인 아메리칸 모바일을 갖고 있는, 통신사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 회장님을 또 뛰어넘었고요. 자라 아시지 않습니까? 자라. 예, 자라. 예. 네. 스페인의 자라 회장님을 또 불을 약간 또 아래로 밀고 자기가 올라갔고요. 오라클의 오너도 또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워런 버핏을 넘어서면서 결국 세계 4위까지 올라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프 베조스 다 아시죠? 빌 게이츠 아시죠? 그리고 버너드 이 사람이 루이비통 그룹의 오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제외하고는 지금 전 세계에서 4위 부자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저커버그 사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CEO가 네. 모든 재산을 다 재단으로 돌리고 딸에게 1%만 남기겠다 이런 굉장히 뭐 딸바본가 봐요. 그래서 네. 딸한테는 1%를 남기겠다라는 뭐 그 일화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잠깐 해두면 이게 2015년 12월 이었는데 이제 딸을 낳죠. 그래서 그 부인이 중국계잖아요. 그래서 딸 낳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딸한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이제 했던 아주 유명한 아마 많은 분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편지에는 그들 부부가요.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를 이제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자기의 페이스북 지분 중에 99% 그러니까 조금만 30-40%가 아니라 통 큰 거죠. 99%를 이제 재단해 주고 딸한테는 딱 1%만 주식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또 딸의 입장에서는 예, 뭐 서운할 수 있고 제가 이제 네.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애플에 대한 걱정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무슨 재벌에 누가 하면 걱정된다 많이 하는데 제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1%만 주면 이 딸이 지금 돈이 없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사냐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 친절하게 계산했거든요. 1%만 주더라도요. 1억 달러입니다. 얼추 얘기하면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하면 오늘 아까 보니까 1,23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준다고 해서 그 딸 불쌍하다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죠. 이거 한다고 걱정하실 분은 대한민국의 경종의 0.01% 야, 그 딸 뭐 먹고 사냐 그러겠지만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을 주고 나머지 돈을 이거보다 이거의 99배로 그냥 다
평생 놀아도 뭐 적당히만 쓴다면 거죠. 충분히 예. 살 수 있는 돈이네요. 예. 앞서 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페이스북 사용자가 26억 명이죠? 네. 26억 명에 달했다고요? 네. 예. 예. 근데 이걸 이제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26억 명 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 페이스북 한 3, 4년까지 하다가 요즘 안 해.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이 또 다른 예. 걸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는 페이스북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작년 1분기인가요? 그때부터는 얘네가 다 통합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가 페이스북 하죠. 인스타 하죠. 그 왓츠앱 이제 우리나라 카카오 같은 거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왓츠앱 그리고 페북 메신저 중 하나를 사용하는 사람을 다 포함한 게 26억 명이 되겠고요. 페이스북의 일간, 월간 사용자 수를 추이를 보는 거예요. 일간 사용자 수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는 사람이 17억 명. 네, 17억 3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 수치는 이번에 발표한 수치가 되겠고요. 먼슬리가 지금 26억 명입니다. 그래서 1분기 사이에 또다시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1억 명이 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한국에선 SNS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을 말하는 것과 사실 크게 뭐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죠. 할 정도로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또 이것들을 통해서 홍보 효과도 높기 네. 때문에 뭐 맛집을 찾아볼 때도 들어가고 뭐 네. 정보를 찾아볼 때도 네이버보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그 해시태그란 걸 유행시킨 네. 거가 바로 인스타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사용자 증가가 정체되고요. 매출 성장도 정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수치를 보면 이번에는 약간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이번에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위축된 거 약간 성장세 그리고 광고 매출이 줄어들 수 있지만 크게 보면 1분기에도 매출은 18%나 늘어났고요. 전분기 대비로는 분명히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늘어났고요. 우려보다는 오히려 견조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쪽의 성장세도 약간 정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1분기에 지역별 매출을 보더라도 이번에도 역시 17% 이상, 그 전세 나머지 국가가 16%, 18% 늘어났고요. 아시아나 이런 쪽 이번에도 21%나 늘어났다는 거. 물론 이번 분기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렇게 지금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사용자 그룹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페이스북의 주가가 크게 올랐잖아요. 페이스북에서 네. 그 페이스 숍이라고 하죠. 숍의 런칭 때문일 텐데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결국 이런 거죠. 페이스북이나 소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 중소상인들이요. 그러니까 뭐 중소상인들이 좀 쉽게 상품 판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6억 명한테 노출시키기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 17명한테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나의 상품을 노출시키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직접 결제, 딴 데 가지도 않고 거기서 고객 입장에서 바로바로 고객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인스타그램에서 체크아웃이란 이름으로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바로 이런 것에 기대감으로 이제 이 체크아웃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미국에서만 됐던 기능인데 여기를 통해서 바로 결제까지 되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인스타그램 측의 그 페이스북 측에서는 여기 입점이라는 수수료를 그냥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쾌히 해주겠다는 거죠. 다만 뭐로 벌겠습니까? 거기 하면 노출시키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어플 하나하나 들어가서 뭐 물건도 사고 SNS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묶어서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 숍에 대한 월가의 반응도 네.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거슬랜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의 이번 결정으로요. 궁극적으로 아마존과 구글과 이렇게 좀 어깨를 겨눌 정도로 커지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번스타인은 1.3조 달러 시장이 새로 열린다 얘기하고 있고요. 도이치방크는 작년에 인스타그램이 워낙 체크아웃이 성공적인 런칭을 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JP모건은 이제 돈에 관한 얘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주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려면 광고를 쏜다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건데 이게 그 저커버그가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광고를 왜 지금 인스타 하느냐는 거는 인스타는 사람들이 하면 예를 들어서 앵커께서 무슨 어떤 예쁜 옷을 올리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옷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면 정확하게 그 둘한테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커버그가 항상 얘기한 거가
세상에 두 명만을 위한 광고도 자기네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기반이 26억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타겟층을 삼을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네. 무서운 힘이 네. 되겠죠. 이게 이제 인싸나 페이스북 같이 하겠다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은 수많은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뭐 바로 예약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왓츠앱은 아직 그걸로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할 때 무궁무진한 그것을 할 수 있고 그 요번에 포텐을 열어놨어요. 하겠다 그랬거든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그렇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사업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렇잖아요. 난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쿠팡에도 올리고 뭐 여러운데 올려야 되고 해외에 하더라도 아마존만 올리면 또 아쉬우니까 아마존도 올리고 이베이도 올리고 중국 사람 많다니까 알리바바에도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다 여기 올리니 또 막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한 번 해주는 데가 쇼피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쇼피파이 한번 올리면 궁극적으로 페이스북의 제품까지 업데이트를 바로 시켜줄 수 있는 거를 이번에 그런 걸 파트너로 하는데요. 그래서 쇼피파이가 페이스북과 지금 손잡았다고 저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쇼피파이는 누가 어디서 팔든지 간에 상관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해주는 게 되겠고요. 페이팔은 결제 뭘 쓰든지 간에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의 상승 요인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 시점에서 월가의 투자 의견까지 함께 알아보죠. 네, 월가의 투자 의견은 매수가 33명이고요. 보유가 3명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겠고요. 전체 의견은 강력 매수 의견에 목표 주가 평균은 239달러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페이스북에 대해서 얼굴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일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